여러분들이 탐정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음에 딱 드는 말씀 드렸을 때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뭔 깜짝이야. 아,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놀랐네. 뭐야? 관찰력 테스트입니다. 관찰력 테스트입니다. 아우, 놀라셨나요? 어, 뭐야, 깜짝이야. 너무.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왔다 나가신 분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셨나요? 딱 드는 말씀이었을 때 시청자분들도 한번 지금 갑자기 보신 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캐치하셨는지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첫째, 그럼 네. 잘 보셨다면 지금 들어왔다 나가신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남자! 좋습니다. 유재석 씨처럼 클린컷, 면도를 깨끗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수염 조금 있어요. 수염이 있는 분. 네, 좀 있어요. 다른 분은 수염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수염 있었어요. 수염 있어요. 그냥 들어오셨나요? 모자를 쓰고 들어오셨나요? 모자 써요. 남색, 곤색, 그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색. 네. 카키인데? 아니, 네이비요.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 카키. 예. 기억해 두세요. 답을 정해 주세요. 모자에 오렌지색, 앞에는 오렌지색 마크가 있었어요. 어떤 마크였죠? 오렌지색 마크인데. NY. 어, 맞아요. NY?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또 모르고 Y가 있었어요. 틀리면 감점입니다. 모르면 0점이지만. 오렌지색인데 Y가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옷 색깔은 무엇이었죠? 상의? 카키색. 카키색. 점퍼입니다, 점퍼. 점퍼. 카키색 모자가 있는, 털 달리는. 그 다음에 신발은 무엇이었죠? 신발은 흰색 운동화. 그러면 안 보였어요. 그러면 바지는? 남성바지. 청바지. 바지 기억 안 나. 안경 썼나요? 썼어요. 검은 안경. 검은색 뿔테 안경. 앞에 무엇인가를 달고 신분증! 신분증 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와, 못 봤어. 못 보셨어요? 신분증 말고? 아, 연필? 아, 볼펜? 볼펜? 확실합니까? 볼펜은 모르겠어요. 볼펜? 확실합니까? 볼펜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종이 망고 같은 것도 신분증과 대본. 대본 망고. 자, 그러면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틀렸고 무엇을 맞추셨는지 한번 보시죠. 내 피가 오렌지색.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예, 이쪽으로 와. 아, 볼펜이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볼펜 맞네. 오빠 볼펜이야, 볼펜. 아, 정말 말이 있었네. 이 느낌 있었어, 이 느낌. 자, 문제는 뭡니까? NY라고 정답을 맞추셨다가 예, NY. 맞아요. 예, 제가 틀리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혼돈이 일어나죠. 그리고 볼펜도 예, 틀리면 마이너스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현실에서 어떨까요? 당신이 틀리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신이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엉뚱하게 음영을 쓸 수 있어. 확신하나? 확신하나? 확신해? 아니 그거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아, 오랜만에 재석이한테 화내는 사람 처음 봤거든. 너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쫓는 거 처음 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아니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나오겠네. 그다음 탐정의 자질, 뜨개질 이건 뭘까요? 뜨개질. 꼼꼼한, 촘촘하게. 알고 있는 것들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뜨개질에서 구멍을 메우듯이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사원 이건 뭡니까? 열정. 건바이건. 여기서 영업사원의 의미는 언제든지 혹시라도 무엇이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자질을 말씀드렸고 알려드렸습니다.